30년 전에 하신 눈썹 자는. 눈썹 자는이 아니라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. 건성 피부는요, 피부 장벽이 매우 약해요. 그래서 정말 앞을 살살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앞으로 인해서 정말 눈썹의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. 이거 안 말고 망치면서 30년 동안 레이저 시술을 했지만 마지막에 했던 곳에서 글쎄 눈썹을 태워도 먹고 화장까지 입은 그 피부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정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유기견, 유기묘 들을 정말 열심히 보살피고 있는 정말 위대하신 인연이었죠, 저한테는. 그래서 더욱더 정말 예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였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이 서로 인연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예쁘긴 하죠.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내 눈썹만 내 눈썹. 이게 원장님, 다 고객님의 운도 없다. 괜찮다. 그리고 또한 저의 운도 아니잖아. 있는 거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처음에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아니 한 달만 쓰고 빠져도 내 원 없다니까. 언니 디자인이야 이거. 퀄리티는 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. 얼마나 지속성이 좋은데. 없어요? 원 없어요. 세수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빨리. 아니야 세수해야 돼. 세수 안 하고. 근데 레이저 할 때 피부과 선생님들이 털을 태우는 거는 피가 안 났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. 해도 돼요. 저기 눈썹 위쪽에 보면은 이게 다 화상 자국이에요. 조직이 세포가 쪼그라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머신을 때도 색소가 잘 안 들어갔어요. 바늘도 안 들어가고. 눈썹이 이쁘게 쓰러진데? 그죠? 그리고 저한테 받으신 분들은 세안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세안 해주세요. 세안 안 하시면은 각질층에 각질이 쌓여서 색깔 탈각후가 안 예뻐요. 그러니까 세안 하셔도 됩니다. 색소가 빠질까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. 알겠죠? 언니 저는 눈이 인간자라고 매일 눈에 매라고 그래. 예리하게 난 사람들처럼 됐다. 이렇게 보는 이런 재주가 있더라고. 어머 언니! 언니 왜 울어? 언니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해주지. 언니 아이고 정말 왜 울어?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.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울지마.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저도 같이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울지마. 달랬는데 티가 좀 나죠. 아 너무 예쁘다. 아 깜짝 놀랐어요? 너무 울지마 눈썹 피상해. 오늘도 멀리서 귀한 발걸음. 오랜 기다림의 끝에 오늘도 눈썹 작품은 완전 대만족 성공!